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토탈리 아케이드 배틀 시뮬레이터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어제 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한 업데이트 내역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1인칭 시점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가지의 시크릿 유닛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업데이트된 시크릿 유닛들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아까 어디 있나? 아이요, 이거 아니고. 어, 야, 여기 있네. 뿅. 오, 제스터. 약간 그 롤로 따지면 샤코 같은 피에로 유닛이 가 됐네요. 네, 가격은 300원짜리고요. 오, 바로 한번 붙어 봅시다. 렛츠고.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자, 칼을 들고 있는. 오, 뭐야? EQ 무브에 다운 F 포데스 유닛. 어? 잠깐만. 아, 1인칭 모드가 생긴 게 이거였군요. 오케이. 여기서 어? 야, 뭐 지들끼리 잘 튕기고 막 싸우는데? 하이! 룰루루루루루루루. 어? 높여! 좀 돌면서 공격을 피하는 그런 광대인 것 같습니다. 300원짜리 티처랑 제스터 광대랑 붙으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봐봐. 오, 일단은 서로 무빙 치면서 한번 튕겨내고. 아차! 오! 화려해, 화려해. 칼도 아니고 사커킥으로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의 달걀 두 개가 깨져버렸다. 두 번째 중세 맵에 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또 찾아봅시다. 어? 웬 꼬챙이에 유닛이 찔려있다? 이거였구만! 어? 뿅! 블라드? 블레드? 블라드? 뭐죠? 한번 살펴봅시다. 가격은 1000원짜리고요. 컨셉은 헝가리 왕국에 블라드 3세 체페시라는 유명한 좀 왕이 있나봐요. 그러면 이 블라드 유닛 한번 살펴봅시다. 렛츠고! 쇼로로로로로. 일단은 저 꼬챙이로 찌르는 컨셉인 것 같거든요. 바로 붙어서 내렸. 오우, 야, 찌르네. 찔러. 어, 잠깐만. 어, 마이 갓. 어, 친구야. 아, 마이 무따. 아, 고마해라. 아, 아우, 야우. 찌르고 뚝배기로 치고. 찌르기와 휘두르기 둘 다 가능한 그런 유닛이네요. 오케이. 오와! 하다, 하다. 기본적으로 그냥 나무 갖다가 치는 그런 유닛인데, 가격이 1000원이면 좀 비싸다? 일단 사거리는 꽤 긴 편이에요. 창하고 비슷한 수준인가? 사리사! 사리사라는 창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렇다면, 1000엔대 1080엔 대결. 근데 이건 아마 못 이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개체수가 깡패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자, 방패 뚫어보자, 그러면. 맞아! 아, 방패를 뚫어버리는 그런 역할. 자, 너 이거 한번 뚫어봐라. 빠르다. 오도. 빠샤. 빠라. 자, 방패 들고 있는 애한테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자, 빠샤. 일단은 찔러가지고 방패 뚫은 다음에 묵직한 몽둥이로 애들 그냥 똑같애는 그런 컨셉이군요. 오, 약간 방패 카운터네. 자, 다음 유닛 또 만나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또 유닛이 저를 설레게 할까요? 여기 아니구요. 왠지 여기도 뭐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하다. 저... 어? 어? 설마? 오, 이런 맛에요, 용사여! 하하, 뿅! 울러! 울러? 울르?
울루라는 새로운 유닛이 또 나왔거든요. 얘는 어떤 애일까요? 굉장히 기대되네요. 가격은 1250원. 비쌉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스 스피너랑 한번 붙어보자고요. 힐인 들어다가 오져버리게 막아주겠어. 자, 일단은 도끼를 들고 있는 유닛인데, 어? 잠깐만. 도끼를 던진다! 아! 뭐야! 그대로 얼어버리는 엄청난 유닛 등장이에요. 와, 야, 미쳤네. 기사들 쫙 깔아가지고 한번 맞짱 한번 떠봅시다.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줘야 돼요. 자, 렛츠 고! 바로 도끼 던집니다! 뻥! 야, 이게 심지어 도끼가 범위 아이스야, 범위. 와다! 와! 야, 이 근접에 오기도 전에 그대로 달려버립니다. 와, 와, amazing, unbelievable. 말도 안 돼, 이거. 킹도 가능하겠는데? 킹도 데미지가 상당히 세지만, 일단은 접근을 해야 잡을 거 아니에요. 어? 아, 이게 유닛별로 들어가는 게 좀 다르네. 아, 얼어버렸다. 아, 이게 좀 체력별로 얻는 거구나. 중첩 스택이 쌓이는 것 같아요. 약한 애들은 한 방에 얼려버리고 강한 애들은 몇 번 맞춰야 얼게 만드는 그런 개 슈퍼 사기 유닛. 방패로 한번 요 정도 한번 가볼게요. 가끔간에 사거리가 그리고 또 상당히 길어요. 오우 제 장전 시간과 좀 있어요. 딜레이가. 아, 슬슬 오죠? 하지만 몸빵은 상당히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고, 내력 찍힌다! 오! 잠깐만, 이거 같이 얼어버리네? 야, 나도 얼리면 안 돼요. 노. 여기 뒤쪽에다가 치어리더 달아가지고, 응원 오지게 받고, 예, 공속 늘린 다음에, 얼음 도끼의 위력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강력한 녀석들로 준비해볼게요. 한 마리도 강력한데, 18마리의 킹입니다. 킹 부대. 출발할게요. 렛츠고. 자, 킹 같은 경우 대신에 내 방을 맞춰야 돼요. 자, 응원 받고 날립니다. 우와! 이게 뭐야? 미쳤다. 미쳤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래, 센 놈들로만 한번 깔아보자. 아이스 자이언트까지, 헐크까지 총 동원했어요. 금액 차이가 4만원인데 이거는 좀 힘들겠지. 아무리 한 마리라서. 와, 야, 근데 좀 약간 잡으려고 한다, 느낌이. 와, 다, 아야, 아파. 아야, 잠깐만. 아, 이거 밸런스 붕괴야. 이게, 한 마리로는 좀 힘드네요. 세 마리가 있다면. 어마어마무시한 공속. 와, 와, 자이언트들 뭐 접근도 못하고 그대로. 얼음이 돼버립니다. 자, 다음은 다이너스티. 요 맵에 있다는데 이 강 안에 있다고 하거든요. 뭔가를 발견. 오, 발 뭐야 저거? 우후! 태권! 아, 더! 무려 태권도 유닛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야, 이게 병맛전제 시뮬레이터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제작자분들이 한국 그 전용 유닛을 또 따로 만들어 주셨네요. 태권도 일단은 가격은 400원. 무려 발차기 유닛이거든요. 너 무슨 띠니? 얘 검은 띠네. 고수야, 고수. 렛츠고. 와. 좋아. 태권도 한 요정도 뽑아놓고 광대들이랑 태권도랑 한번 붙여봅시다. 오케이, 밸런스 요정도 맞을 것 같고 원래 출발! 자, 발차기 대 광대. 얘네도 발차기 쓸 줄 알아요. 오, 무림 고수들의 대결. 와, 이거 뭐 집단 패싸움 같아. 광대들 압살해버리는데? 서양 무기의 대결. 얘네들이 범위 공격이 좀 강력하거든요. 돌아라. 오, 우리 태권도 강력해. 역시 이기나? 와, 돌아 제껴도 400원 느낌은 아닌데? 근접에서 방어력은 약하지만 맞추기만 하면 확실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꼬챙이 들고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범위가 길기 때문에 그대로 찌를 것 같습니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 화차차차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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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 오, 우리 태권도 박살났다. 아야 아야. 아까 한 잠깐만. 아, 발칙으로 열심히 싸워보지만 꼴쟁이 앞에서는 너무 아픕니다. 자, 그러면 회피의 달인 헌생 더 티처 칼과 발차기의 대결. 와차! 따! 이거 뭐 접근하기 전에 발차기보다 먼저 접근해서 날려버리네요. 피할 틈이 없어. 그대로 밟혀버리는 모습.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그 새롭게 업데이트된 비밀 유닛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번 시크릿 유닛은 이 울르 얼음 도끼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병맛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